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바닷가. 한쪽에 유명한 데 있어요. 대대로 어부이셔가지고 새가 되게 신선하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이곳. 그리고 그 안은 이미 인산인해. 밀려드는 분주함 속 서서히 드러나는 음식의 정체. 눈으로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한입 넣는 순간 온몸을 휘감는 감동의 냉기. 여름에 꼭 먹어야 될 음식인데요.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꽃처럼 화려하고 예뻐서 되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한 그릇에 화려하게 피어난 오색 찬란한 자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주얼로 바다를 한상에 담아낸 주인공. 오! 맛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빚어낸 기발한 아이디어. 우선은 어디에 좋고 어디에 맛있고 몸에 좋다는 걸 느끼면서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손님들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 요리한다는 김복화 고수를 만나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끈 주인공. 이야, 맛있겠어. 찜합니다. 그 이름부터 찬란하다.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담아 피어난 꽃무지개 물회 되시겠습니다. 시원한 얼음 양념으로 온몸을 휘감은 화려한 자태. 원래 음식이 등장하자 감탄사로 시작되는 치열한 흡입 신동.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오는 만큼 마성의 물회. 이렇게 뽕하고 있겠는가. 이거죠.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에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나올 때 너무 화려해갖고 놀랬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신선해서 좋네요. 물에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푸짐하고 과일과 이렇게 채소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음식의 비밀. 지금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엌을 지켜보겠습니다. 물에 배추 하나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고수. 재료들을 양손 가득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물의 재료예요. 20가지 더 들어갈 거요. 양배추와 얼음으로 기반을 다지면 그 그릇이 쉴 새 없이 올라가는 다양한 와, 재료들. 그릇이 큰데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고소한 맛을 더할 땅콩과 쫄깃한 화로회에 각양각색의 과일과 채소, 낙지, 해삼, 멍게, 전복까지. 물회 한 그릇에 올라가는 재료만 무려 24가지 이상. 식감이 엄청나겠네요. 맛있게 보이고 푸짐하게 보이고. 나만 특별한 물회를 만들고 싶어서 몇 달 동안 고민고민하다가 3년을 내가 고민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고운 빛깔만큼이나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는 고수의 물회는 압도적이네요. 3년 넘게 연구한 노력의 산물이라는데요. 겉보기에만 아름다울 소냐. 맛과 멋까지 겸비한 음식. 시원하면서 약간 아삭거리고 좋아요. 해산물이 다 그냥 너무 싱싱하니까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딱 보기에도 싱싱해요. 수족관에 꽉 찬 것 같진 않은데 이 고기는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손님들의 의문을 가진 한 가지. 비어있는 수조? 수조에 물고기가 없어요. 아니 원래 횟집에 물고기 많은 게 맞지 않나요? 그렇다.
그렇다면 신선한 해산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전화를 받고는 어디론가 향하는 고수 포착. 그가 도착한 곳은 항구였는데요. 많이 잡았냐? 별로 못 잡았어요. 출하는 걸로. 많이 못 잡았어? 네.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이요. 아. 저희가 4대째 어부예요. 아드님도 어부예요? 네, 제가 어머니한테 식당이라고 아버지한테 뱃일 배워가지고 제가 4대째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와. 가업인 뱃일을 대대로 이어가며 매일 잡아오는 싱싱한 해산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짐하게 주실 수 있었군요. 큰 조카 네 배, 요건 작은 조카 네 배, 요건 동생 네 배, 요것도 동생 네 배, 요것도 동생 네 배. 다섯 다 다섯 척. 어머니 네 가족 배인 거예요? 네네. 가족들이 모두 바다에 나가는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재료를 받는답니다. 이것이 바로 100% 산지 직송. 제가 이래봬도 경력이 한 10년 넘었어요. 횟감 손질을 담당하는 건 아들. 새 물기가 없어야지 살이 쫀득쫀득하지. 그의 손놀림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물에는 물에 양념이 배겨서 맛을 느끼는데 회가 두껍다 보면은 배기지가 않아요. 회 맛만 보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노하우. 우와. 양념과의 조화를 위해 회를 얇게 썰어준답니다. 정말 종이장 같네요. 손이 안 있다 보니까 버리는 게 이제 태반이었어요. 이제. 어머니한테도 혼나면서 배우고. 아버지한테도 혼나면서 배우고. 아들이 횟감 손질을 마치면 다시 고수가 나설 차례죠. 가족들의 찰떡 호흡으로 만들어낸 물회. 쫄깃한 회에 붉은 양념이 스며드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맛.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고 양념이 잘 배서 되게 새콤하고 맛있어요. 이 평범치 않은 모래를 개발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됐을 때가 많아요. 나가는 바람에 배 두 척 있던 거 다 날아가고 애들 집 있던 거 다 날아가고 빚을 16억인가 그것도 있었어요. 식당을 한번 해보자고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낸 가족.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고수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음식. 맛있겠다. 온 마음을 담아 빚어낸 한 그릇. 빨리. 둘도 없는 그 특별한 맛에. 멈출 수 없는 양손과 입. 아, 시원해. 살얼음이 낀 시원한 양념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소면까지. 저 원래 이런 거 국물을 안 먹는데 이게 새콤하고 맛있네요. 우리는 원래 새콤달콤한 맛에 먹는 건데 고소하고 매콤하면서도 좀 단맛이 나서 깊은 맛이 느껴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 양념 소스도 특별한 비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손님들을 모두 매혹시킨 이 마성의 양념 국물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런지요. 마침 양념을 만드는 고수. 먼저 재료들을 넣고 밑국물을 끓여주는데요. 여기까지는 다 알겠고요. 얼핏 보이는 저건 사골인가요? 무릎 앞다리하고 무릎뼈요. 이 부위를 써야지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고. 그리고 그때 또 무언가 재료를 가져오는 고수 포착. 뭔가
뭔가 떼어서 넣고 계시죠? 지금 여기 뭐 넣으시는 거예요? 육수에다 넣는 거는 저 본 적 없는데요. 달큰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달콤한 향이 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체는 바로 과일? 아, 이 과일이 들어가야지 은은한 단맛도 나고 과일 향기로운 맛도 나요. 과일을 넣은 사골 육수로 구수한 맛과 오래 맴도는 단맛까지 더해준답니다. 이 육수로 만드는 양념장.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생과일까지 갈아 넣어줍니다. 끓였으니까 좀 텁텁하고 맛이 좀 다르고 이거는 살아있는 거를 갈았으니까 향기로운 맛이 나고. 수개월 동안의 연구로 만들어낸 고수만의 배합. 이 양념장은 숙성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는데요. 숙성의 전과 후에 정말로 차이가 있을까요?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살짝 날것의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더 감칠맛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추장하고 식초 맛이 좀 나고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어울린 맛이 나는데요. 숙성을 거치며 양념의 풋내는 사라지고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데요. 이 양념 비법으로 특허까지 등록하게 됐다는 고수. 다양한 해산물과 재료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양념. 새콤달콤 그 깊고 진한 풍미에 씹는 법도 있고 들이키게 되는 음식. 흡입이네요. 처음에 슬러시로 나오니까 녹으면서 좀 더 새콤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여러 가지 맛에 조화를 더 상승시키는 것 같아요. 고수에 또 다른 비기가 있었으니 으아, 이것을 화려한 물회에 먹음가는 통낙지 해물파전 낙지요. 전에 낙지 꽃이 폈네요. 바삭한 파전 위에 무조건 시켜야죠. 낙지가 통으로 오르니 쫄깃함은 두 배. 이가 너무 시려울 때 전을 먹으면 되겠어요. 물회와 환상의 궁합. 물회 먹다가 좀 질릴 때 되면 과 대파, 당근을 넣어 반죽을 한 뒤에 노릇노릇 구워주며 낙지를 통째로 올려줍니다. 꼭 물회를 잡수면 파전을 하나 시켜요. 낙지가 사람에게 좋다 그러잖아요. 푸짐하게도 보이고 사람 몸에도 좋고 그래서 낙지를 넣게 됐어요. 평범하고 흔한 메뉴이지만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고수. 그의 마음은 음식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와, 이렇게 같이. 화려한 자태와 황홀한 맛은 오래 기억될 수밖에요. 우리 엄마, 맛있어. 물에 새콤달콤한 이 맛하고 낙지 파전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찬란한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난 고수의 부엌이었습니다.